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드시고, 또 편안하게 쉬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놀읍시다. 천회장 같이 노는 겁니다. 들어주는 게 노는 거지, 뭐. 들어주고, 하여튼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기사를 보다 보니까 막 경이적인 주가가 한 700배 올랐다. 700배. 도대체 뭔게 700배로 올라? 응? 도대체 뭐 무슨 기업이길래 했더니 이게 음료수 업체인가요? 음료수? 어? 음료 업체예요. 음료 업체. 에너지 드링크, 신흥 강자, 몬스터 베버리지. 몬스터 베버리지. MNST. 하여튼 몬스터 베버리지는 회사인데 아주 재밌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맨몸으로 성층권에서 음속으로 낙하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뭐 소형 비행기를 막 몰아가지고 터널을 막 통과시키는 회사. 아주 특이한 회사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하기 힘든 도전에 꼭 붙어 다니는 이 브랜드의 마케팅을 그대로 따라잡아서 성공한 회사가 있다. 그 회사가 누구냐? 이 회사라는 거죠. 그 운동하고 자기 관리가 대세인 요즘에도 이 각성 효과 때문에 시험 시간만 되면은 시험 기간감 되면 유난히 잘 팔린대요. 유난히 잘 팔리고 너무 마셔대서 전 세계 학교에서 판매를 금지시킨다는 마성의 음료. 하여튼 코로나 기간에도요. 오히려 매출 신기록을 썼다네요. 매출 신기록을 썼고 전 세계 그 주식들이 휘청이는 요즘에도 사상 최고가를 현재 달리고 있는 괴물 같은 기업 이야기랍니다. 우리 이야기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미국 뉴욕 시장에서 그 반짝이는 기업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에도 제롬 파월도 막지 못한 그 익스트림 스포츠 후원 기업이자 이 코카콜라의 숨겨둔 비밀병기, 몬스터 베버리지, 일명 티커가 뭐냐? MNST라고 합니다. MNST.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티커가 MNST인데, 여러분들, 저는 바카스로 생각했어요. 바카스. 우리한테는 바카스가 있죠. 타우린이 들어있는. 타우린, 카페인, 뭐, 비타민 B, 여기에 탄산까지. 그 함량만 다르고 제조 방법은 똑같은 각성 효과. 이 각성 효과의 에너지 음료는 원래 그 일본과 태국에서 먼저 인기를 끈 상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11년 처음 진출을 해가지고 중고생이나 이 대학생들 그 수업용 음료로 인기를 좀 끌었다고 해요. 그렇는데 그 롯데에서 선보인 그 핫식스하고 비타500, 그 바카스 등 저카페인 음료 선전에도 인기는 여전하죠. 그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원조격인 레드불, 이 레드불의 소비 연령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점유율 변화가 일어나는 중인데 이 틈새를 노려가지고 카페인 함량을 최대한 높이고요. 용량을 키우는 거야. 용량을 키운 전략의 에너지 음료가 이제 시장을 이제 잠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바로 보다 더 과격하고 더 각성된 듯한 그런 이미지를 내세워가지고 점유율을 따라잡은 오늘의 주인공, 이 시간의 주인공, 이 몬스터 베버리지. 이 본래 1930년인가 봐요. 1930년 그 슈버트 한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가 봐. 그 저온 살균 주스 업체로 탄산을 넣은 소다 음료를 만들던 그런 순둥한 이미지로 시작한 회사랍니다. 뭐 그러다가 1990년 남아공 출신의 그 로드니 섹스 그 CEO죠. 이름이 좀 그렇네요. 이름도 특이네. 하여튼 힐튼 슐로스버거 현재 부회장이 이 컨소시엄으로 인수를 했는데 이두 사람이 2012년 몬스터 베버지라는 사명을 바꿔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시장 재패가 시작된 셈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레드불보다도 20년 넘게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그런데도요. 2020년 시장 기준 점유율을 보니까 39%로 따라잡았고 이 대표 브랜드인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로만 연간 7조 8천억 정도를 벌어들인다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벌어들여요. 물론 컨소시엄을 만든 두 경영자도 억만장자에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레드불이 그 익스트림 스포츠의 로고를 홍보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 몬스터 베버리지는 타깃을 더 좁히고 마치 헐크나
울버린이 핥힌 것 같은 형광색의 그 로고와 UFC 격투기를 오랫동안 장식하면서 팬 수요를 넓혀왔다고 합니다. 이 광기가 담긴 문장으로 보이는 그 언더시드 몬스터라는 문구를 붙여가지고 뭐 몬스터 트럭, 뭐 드래그 레이싱, 뭐 F1, 스노보드 빅에어 등을 후원하는가 봐요. 그 맛하고 향하고 색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그 레드불이 못하는 영역을 확실히 잠재웠다. 또 스포츠 종류마다 이 소비하는 지역마다 이거 판매를 그 약간 약간 브랜드도 다르게 하는가 봅니다. 브랜드를 다르게 하더라. 브랜드를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터스포츠를 열렬히 연습케 하는 BUR, 번이죠. 그 노스, 뭐 플로르트, 풀스로틀, 뭐 하여튼 호주 시장과 음악 콘서트 후원에 맞춘 각각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선보여왔고, 뭔가 온몸에 과격한 각성 효과를 줄것 같은 이미지대로 이 주가 상승률도 막 오르는 거야. 미친 듯이 이렇게 오릅니다. 가팔라가지고. 테슬라, 애플도 우스울 정도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1985년 이후 무려 73,000%, 2011년 이후 10배나 오른 괴력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인데, 지금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 말하면은 거꾸로 이루어진다. 월가 트레이더 그진 크레이머가 2018년과 21년 연달아서 끔찍하다는 그 혹평을 했는데, 그의 주문이 제대로 먹혀든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몬스터 에너지가 레드불의 빈자리를 겨냥한 마케팅만으로 이렇게 성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2014년에 세계 최대 음료죠. 코카콜라의 19.3% 지분과 생산 기능을 넘겨줬고, 에너지 음료 브랜드만 압축해 키웠는데, 신이 한 수라고 할수 있어요. 코카콜라 회사가 이제 브랜드만 있고 음료 넣는 제조 기능은 따로 떼어놨는가 봐요.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분야여서 그렇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능을 LG 생건이 대신 맡고 있는데, 이 몬스터 에너지 역시 제조 기능을 지역마다 위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브랜드 수익성을 크게 높였다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업 확장 과정에 부채를 쌓을 일도 없고 현금을 모아서 자산을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죠. 그리고 미국 금리가 뛰고 경기가 위축된다는 요즘에도 믿을 만한 방어 주유코를 톡톡히 하고 있더라.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로 다른 경쟁 업체들 그 판매가 주춤할 때그 레드불하고 몬스터 에너지 브랜드만 매출 증가를 이어갈 만큼 성장 속도에서 아주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해 주당 순이익은 2.23달러, 올해 1분기에도 조정 주당 순이익이 35%나 증가한 0.38달러로 시장 기대를 가볍게 뛰어넘었고, 매년 평균 10%씩 매출이 늘어서 지난해까지 30년 연속 순매출 증가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무배당 정책을 고수하기로 할 건데, 5억 달러 정도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한게 전부야. 그런데도 주가 수익 비율은 여전히 30배 수준이고, 월가에서도 2분기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낼수 있다는데, 모건 스탠리, RBC 캐피탈, 웰스파고가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는 기대주기도 합니다. 상당히 전망되는 기업인가 봐요. 유동성이 말라붙고 있는 시장에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점점 귀해지고 있다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드는 카페인으로 이 시들어가는 시장에 활력을 끼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레드불을 밀어내기 위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키우고 괴력을 발휘 가지고 온그 몬스터 베버리와 같은 기업의 그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이런 전설, 괴력 같은 전설, 괴력이죠, 괴력. 괴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몬스터 레버리지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 몬스터 레버리지 음료는 알았지만은, 이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업이 됐는지는 처음 알았네. 하여튼 티커명이 MNST입니다. MNST.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전또 음료 업체가 또 이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네요. 주가 잘 오르는지. 코카콜라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 또 이렇게 몬스터 베버리지라는 또 기업을 알게 됐습니다. 레드불은 좀 마셔봤는데, 이 음료는 전에 한번 먹어봤나? 얼핏. 뭔가 좀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입맛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서양인들 입맛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인기가 좋고, 지금도 잘 팔린다. 아까 말한 각성 효과 확실하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 되지 않겠나요? 하여튼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히자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